네, 여기는 레인보우 하단부고요. 어저께 눈이 한 10cm 밤새 내렸어요. 그래서 혹시 파우더 좀 볼까 해가지고 파우더예요 지금 보면은. 해가지고 땡스큐로 지금 레인보우 들어왔는데 운행을 안 해.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레인보우 존 자체가 운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다시 다 내려갔어. 어쩐지 올라올 때 차가 막 내려가. 그러지. 아 참. 아 오늘은 2022년 2월 15일이에요. 15일. 15일. 지금 아침 8시 52분이고요. 아 어쩔 수 없죠. 뭐 여기 못하니까 저쪽 넘어가서 타도록 해볼게요. 그리고 날씨는 파란 하늘이 나오고 있어. 어우 엄청 추워. 기온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한 12도 정도 돼요.
네. 저기 저 앞에.
스위치 한번 해봐. 스위치. 스위치. 아. 뭐. 뒤에 보면서. 이쪽 아니야 근데 너 지금 베이지 쪽 스키 다 탔고요. 지금 12시 20분이네요. 계속 여전히 곤도라가 운행을 안 해. 그래서 레인보우 존은 아예 못 넘어갔고요. 이쪽 베이스만 좀 탔는데 어저께 눈이 내려가지고 자연설이 살짝 덮여 있는 상태잖아요. 굉장히 좋아 설질이. 정말 최고예요. 모든 코스가 다 좋아요. 지금 뭐 대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레드라든지 터레인파크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데. 나머지 코스들은 다 좋았어요. 정말 좋은데요? 역시 눈 온 다음날이 최고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영평 너무 멋있어요. 좋아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,